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천만 영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영화 파묘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지연 감독님의 한국형 오컬트 세 번째 장편 작품인 파묘 이야기입니다. 전작으로 2015년에 검은 사제들을 냈었고요. 2019년에 사바하 그리고 2024년에 파묘로서 한국형 오컬트 장르를 완전히 개척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감독입니다. 오컬트 하면 또 떠오르는 감독님 있죠?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이 장지연 감독님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오컬트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검은 사제들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가톨릭의 퇴마의식을 담아서 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신부님이 나와서 악마를 퇴치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를 내었었죠. 그리고 사바는 영생불멸을 꿈꾸는 도교의 그런 탈을 쓴 불교, 밀교 이야기를 영화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바는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공포영화가 아니라 도교와 불교와 밀교와 그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담겨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냈죠. 거기다가 거기에 또 기독교도 한 스푼 얹어서 만들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파묘는 음양오행과 무속신앙 그리고 정령신앙을 담은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오컬트의 비빔밥의 장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 감독님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비빔밥이 여러 가지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에 보면 정말 다양하게 오컬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묘를 이 독립군의 외피를 덮은 땅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의 어떤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만의 인프피만의 이야기인데요. 이 직원이 나오고요, 무덤이 나오고요, 파묘를 하게 됩니다. 즉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중요한 주제 의식으로 쇠말뚝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쇠말뚝은 그 당시 조선 일제 강점기 당시에 토지 측량 기구였습니다. 일제가 이 조선의 산과 들에 쇠말뚝을 박아서 토지를 측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에 있던 그 땅에 조선 땅에 대대로 살았던 이 민초들은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쇠말뚝을 뽑아낸 것입니다. 뭐 풍수 어쩌고 저쩌고 이다 그냥 그것을 뽑아낸 것이죠. 풍수 덕분이 아니라 이 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토지 측량이 끝나면 일본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 조선에 있던 땅들을 모두 사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조선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민초들이 우리의 토지,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쇠말뚝을 뽑아낸 것입니다. 장지연 감독님도 그런 일제의 어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한스럽게 남았던 그런 정서들을 모조리 파묘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제가 봤을 땐 거의 푸닥거리를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묘를 했던 것이죠. 보면 이 쇠말뚝을 뽑아낸 것은 바로 땅을 뺏기기 싫었기 때문에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을 빼앗겼죠? 그래서 이 땅을 빼앗긴 민초들은 만주와 북간도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던 정말 아무도 개간하지 못했던 험준한 땅들을 새로이 일구고 그 땅을 독립군의 근거지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 새로이 이뤄낸 북간도와 만주의 땅에 독립군을 키워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내는 그런 땅, 토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토지가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저는 땅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보면 오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흙, 나무, 물, 불, 쇠 이렇게 오행 다섯 가지 이 원소들이 예전에는 옛날에는 정령신앙 신으로서 믿음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다섯 가지의 정경 신앙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애니미즘, 샤머니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정경 신앙은 인신 공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은나라에 보면 각골문이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의 배딱지에 거북이를 뒤집으면 배에 있는 그 딱지에 문자를 새겨서 점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갑골문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기서 우리가 뭘뭘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인간은 몇명 제사를 지낼게요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섬뜩하죠. 이 정경신앙은 공양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신하는 무언가를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희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 은나라 때 인간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자국민은 희생을 안 했겠죠. 그래서 겉에 있는 강족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포로로 인신 공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마야의 나라에서 마야의 인들이 주변국을 잡아다가 인신 공양을 했던 그런 게 떠오르죠. 아무튼 이 정경 신앙으로 일본에 있던 귀신을 끌고 옵니다. 이 세키가하라라는 전투에서 이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에 쇠를 박아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땅에 묻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정경신앙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새말뚝처럼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군의 목을 희생을, 아까 인신공양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대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령이 되어버린 장군의 목은 나중에 불로, 도깨비 불로 변화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왜 불로 되느냐고요? 정령이니까요. 그래서 이 원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또 도깨비 불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최명희 작가의 혼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혼불은 굉장히 대하소설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도 굉장히 좋고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이 얘기를 하느냐? 이 파묘의 이야기는 결국 땅 그리고 독립군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정신이 혼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혼불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의지적인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정말 느껴지는 것이죠. 파묘를 해서라도 그 땅을 지켜내고 싶었던 새말뚝을 뽑아서 우리의 살고 있던 토지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독립군의 마음을 이 파묘로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컬트적으로 이렇게 비빔밥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낸 장지은 감독님의 다음 영화가 뭐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은 또 뭘로 만들어내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의 파묘 영화평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사적으로 박경리님의 토지와 최명희님의 혼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볼수 있다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파묘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공포 영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혼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